현대건 6 그랜드 스타 렉스 리무진 안팎 공개. 6인승과 9인승 두 가지로 판매. 이번에 공개된 던 6 그랜드 스타 렉스 리무진은 신차급으로 바꾼 실내외 디자인과 6인승, 9인승 두 가지 모델 운영 등이 특징이다. 외장 디자인은 지난해 말 변경된 던 6 그랜드 스타 렉스의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과 가로형 헤드램프를 기반으로 프론트 및 범퍼 스커트와 사이드 스텝 등 리무진 전용 품목을 추가해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다. 아울러 스타렉스 리무진의 실내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하이루프에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을 향상시켰고, 루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형태의 포인트 데카를 넣어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현대차는 이전 세대에서 11인승으로 운영하던 스타렉스 리무진을 6인승과 9인승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할 계획으로, 승합으로 분류되던 11인승과 달리 두 모델 모두 승용으로 분류돼 최고속도 110km/h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6인승 모델은 21.5인치 전동 슬라이딩 모니터와 8인치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 수납함 등을 적용한 멀티미디어 파티션을 1열과 열 사이에 배치해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크렐, KRE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1스피커, 외장 앰프, 리무진 전용 시트 등을 적용해 고객들이 이동 중에도 즐거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양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중 던 6 그랜드 스타 렉스 리무진의 사양과 가격을 확정하고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